안녕하세요. GBA 마스터 피터 오션초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PXG 아이언 직구로 구매 많이 하시죠? 그리고 그 인터넷 웹사이트에 상에서도 조금 저렴한 금액대로 PXG 아이언을 구매하시는 분이 많아졌어요. 워낙 PXG 아이언 자체가 고가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PXG 아이언은 가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금액이 저렴하다. 한번 정도는 이 PXG 아이언이 가품이다 라고 의심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PXG 아이언을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다행히도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쪽에 이 블랙 색상 PXG 03211 P 모델을 제가 이렇게 리샤프팅 의뢰를 받았고요. 그리고 똑같이 실버 PXG 03111 P 모델을 리샤프팅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 중에 두 아이 중에 하나는 가품이에요. 가품. 일명 가짜. 자, 그러면은 어떻게 다르길래 가품인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7번 아이언으로 비교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렇게 두 개 어느 게 가품일까요? 블랙이 가품일까요? 실버가 가품일까요? 이렇게 화면을 가까이 보여드리면은 아마 화면상으로는 구분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대해서 어느 부분을 체크를 하면은 PXG 아이언이 가품이다 그리고 진품이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는 그런 걸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제 작업 테이블에 진품과 가품을 올려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진품이고 가품으로 생각되세요?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아실 분들은 금방 아실 수 있겠지만, 정말 잘 만들었네요, 가품도. 자,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아이가 가품이고요, 이 아이가 진품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진품과 가품을 PXG를 구별할 때 가장 먼저 중점으로 보아야 할 부분이 요 스크류 있죠? 여기 스크류. 여기 스크류의 모양이 진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선명하게 이 별 스크류 모양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크기도 일정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 가품은 요런 스크류 부분들이 조잡해요.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은 요런 스크류 부분이 조금 조잡하게, 이렇게 선명하지도 않고 조잡하게 이제 인스톨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여기 이 가품은 정말 잘 만든 가품인데 또 하나 특징적으로는 요 0311P 요 로고 보이세요? 로고? 그리고 이 진품 로고를 보세요. 진품 로고 폰트 사이즈가 0311P라는 이 가품의 폰트 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얇게 디자인되어 있죠. 그리고 위치도 거의 흡사하게 디자인을 해놨으나 여기 보시면 자간의 크기가, P자의 자간의 크기가 가품은 조금 더 붙어 있고요. 그리고 0311P하고 여기 1과 P 사이의 자간이 좀 더 넓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로고 부분, 이 모델명을 보시게 되면은, 아, 이게 너무 좀 조잡하거나 자간의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은, 아, 이게 또 가품이다.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아, 이 블랙 시리즈 0311P 같은 경우는 정말 정교하게 만든 가품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아무리 가품이 잘 만든다고 한들 이런 디테일한 곳이 있죠? 나사 부분이라든지 로고 부분, 이거는 진품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클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저희 고객님이 40만원이 가지고 사신 클럭이래요. 벌써 금액부터가 벌써 가품이라고 물씬 풍기죠. 자, 근데 여기 포지드라고 써있는 젠2 보시겠어요? 자, 요런 디테일한 컷을 보시게 되면은 하단에 보시면은 포지드하고 젠이라 써있는 이 여기 있는 부분에서 약간의 디테일이 떨어집니다. 육안으로 더 확인을 하면은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 F자, 특히 여기 보시면은 여기 F자 보시면은 요 크기 사이즈도 좀 다르고요. 여기 O 사이즈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품과 가품은 폰트 사이즈부터 달라요. 그리고 자간이란 자간의 넓이, 그리고 자간의 높이 이런 것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심히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시리얼 번호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이세요? 실버 시리얼 번호는 이런 폰트를 가지고 있는데 블랙은 폰트가 좀 다르죠. 실버 폰트가 정확하게 보시면
오히려 블랙 시리즈에 대한 폰트 H자가 조금 더 큰 폰트를 가지고 있죠. 예, 이런 부분도 확인하시면 가품이라고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드 사이즈 같은 경우는 거의 정교하게 동일하게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 이런 폰트 사이즈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시리얼 넘버의 크기, 그리고 이런 나사, 이런 걸로 일단은 본인께서 고객님들께서 이게 가짜인지 진품인지 알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PXG 같은 경우는 시리얼 넘버가 있으니까 본사에다가 조회해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그거에 앞서서 미리 구매하기 전에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만약에 직거래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봤을 때 인터넷 사진상으로 이런 데가 확대해서 찍을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런 데 보세요. 이런 스크류가 아직 선명하지 않구나, 이런 거는 가품이구나 라고 의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PXG 진품 가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듯 PXG나 아니면은 뭐 커스텀 클럽 중에 조디아, 미우라, 에폰 이런 제품들도 가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매하시기 전에 비용이 너무 저렴하다, 시세와 맞지 않는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아니면은 이 모델은 이미 단종됐는데 판매되고 있네, 이 모델가,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의심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 PXG 두 개 아이언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정말로 제가 보더라도 어느 게 진품이고 어느 게 가품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예요. 뭐 솔의 크기라든지 그리고 외형 디자인, 이런 가품 유통을 하시는 업체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정품 매장을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PXG만 뿐만 아니라 커스텀 클럽도 정품 등록된 업체에서 정확하게 구매를 하시고 피팅을 하시는 내용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 피해를 보지 않죠. 제가 간혹 가다 보면은 이게 샤프트도 가짜, 그리고 미우라 헤드 같은 것도 가짜, 이런 거를 구매하셔서 추후에는 조금 속상한 일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가 다음번에는 또 이제 미우라 진품과 가품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베이 마스터 피터의 PXG 진품 가품 구별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